예, 여러분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 폭주 등에 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리 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3법, 민생 회복 지원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정쟁 가득한 악법들도 본인들이 정해놓은 시한 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전국에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제2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의회 독주의 결과물입니다. 제2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171석의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시키는 악법들이 쏟아졌습니다. 상임위 제적위원회의 5분의 3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도 최소한의 숙려기간조차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겠다고 합니다. 행정부의 시행령조차 사전검열로 민주당 휘하에서 상권을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는 신상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놓고는 광란의 심자랑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의회 독재 폭주의 끝은 결국 탈선입니다. 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